제 나름대로 아날로그 방식에서 제가 쓰는 팁 같은 거를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전치부 심미치료 같은 경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라미네이트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전치부 수복물을 다시 만든다든지 이제 와서 예약을 잡고 이런 환자들도 있지만 워킹 신환 그냥 와가지고서는 나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치료하기 원한다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은요 전치부는 템포러리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를 만족시켜줄 템포러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럭사템프라는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비사클링 레진으로서 PMMA랑은 좀 달라서 일단은 열이 좀 안 나고 수축도 훨씬 적고요. 여러 가지 이제 표면이 굉장히 활태하기 때문에 그리고 색상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해서 전치부 사용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색상이 다 있나요? 네네. B쉐이드, A쉐이드 다 있습니다. 환자가 일단 왔으면은 알지네이트로 빨리 본을 뜨고요. 스톤을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선 퀵으로 스톤 모델을 만듭니다. 달라에 다니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데 충분히 빨리 되더라고요. 환자 마취 시켜놓는 동안에 전치부가 있으면 모양 형태라든지 이런 거 수정하기 위해서 해놓을 보여드리면 가볍게 왁스업을 해줍니다. 이 왁스업의 장점은 환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치아의 크기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느냐 해가지고서는 옛날에 너무 못생긴 크라운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왁스업을 해서 환자한테 만족을 시켜드리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퍼티로 인덱스를 하나 떠놓으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떠놓거든요. 이 퍼티 인덱스 다듬고 이럴 때까지 제가 이제 크라운을 프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을 뜨고 마지막에 이 퍼티 인덱스를 이용해서 럭사템프로 해서 템포러리를 만들면은 끝나는데 이 럭사템프로 템포러리를 만들면은 보통 한 시간이 한 3분? 4분 정도면은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퍼티로 사용을 할 때 언더컷을 걸려가지고 안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모델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럭사템프인데 이런 식으로 건이 있고 오토믹스 타입이라서 이렇게 팁을 껴가지고서는 짜면 되는데 듀얼 큐어인가요? 듀얼 큐어도 있고요. 이 모델상에서 제가 프랩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이제 환자의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러프하게 발라주고요. 바세린이나 아니면 수용성 분리제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럭사템프 할 때 언더컷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구강에서 2분입니다. 2분 타이머를 이렇게 해놓고요. 2분 딱 누르고서는 짜기 시작하면은 딱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안을 충분히 채워줘야 되거든요. 네. 들어가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해서 제 위치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익세스가 이렇게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익세스 부분은 그냥 저는 마이크로 브러쉬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는 간단하게 제거해주고 퍼티 인덱스를 만들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전치부 두 개 할 때 두 개 부분만 딱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서 서포트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주변에 치아 하나씩은 더 포함해가지고서는 퍼티 인덱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개 바로 인덱스지. 네. 지금 옆에 타입 으로 보면 21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딱 2분입니다. 정확하게 2분을 재시면 되고요. 후덕후덕해졌나요? 네네. 조금 더 제거하고 네 이제 2분이 다 됐으면 잘 쳐다보고 있어야 돼. 네네. 이렇게 빼주면 네 제가 처음에 왁스업 한 거랑 거의 똑같은 모양의 재료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강 내에서는 이제 퉁퉁 쳐가지고서는 분리한 다음에 살짝 다듬어가지고서는 이제 완성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럭사템프를 혹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럭사템프는 폴리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스 아크릴릭 레진은 폴리싱이 안 돼요. 표면을 우리가 더 광택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본딩 메터리얼을 발라서 광중압을 해야 됩니다. 폴리싱을 하면 할수록 더 거칠어지는 타입이거든요. 본딩 에이전트는 럭사템프용으로 따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프라이머 어데시브 나눠져 있는 거에서 어데시브 아무거나 되거든요. 국산 아무거나 싼 거에서 어데시브 바른 다음에 광중압 해주면 되고 기포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포가 잡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어데시브를 살짝 바른 다음에 일반 우리 플로우블 레진 쉐이드 맞는 걸로 해가지고서는 발라주고서는 큐어링 해주면은 감쪽같이 되고요. 비스 아크릴릭 레진의 최대 장점은 장기간 가도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그 냄새가 실제로 환자 구강 내에서 뭔가 만들 때
시청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시고 그것도 그렇고 2주, 3주를 사용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그 템포러리 자체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표면의 다공성 때문에 그 안쪽에 이제 굉장히 잔 음식물 찌꺼기가 껴가지고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런 거가 전혀 없습니다. 빼도 깨끗하고 일단 예뻐요. 엄청 예쁩니다. 진짜 환자분들이 가끔은 파이널보다 이거를 더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은 전 지불할 때 딱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고가겠네요. 가격은 좀 나가는데 보통 전치부 심미치료가 이 정도의 가격은 감당할 만큼 우리가 이제 비용을 환자분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물인데 보시면은 밀링도 훌륭하고 3D 프린터도 훌륭한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번뜩거려? 아 이거 본딩 발랐겠구나. 본딩 한번 발라서 큐어링 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정이 필요 없으면은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좋네. 특히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거 할 때도 좋은데 치부에서는 가끔 써주면 좋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